저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동물학대방지팀장 김태수입니다. 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도민의 제보를 받고 저희가 2주 동안 잠복수사를 통해서 현장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주변에 이런 사례들이 많나요? 저희는 사례들은 아직 제보를 받으면 네. 즉시 현장을 출동하고 네. 현장을 점검해서 네. 위법사항이 있으면 바로 적발을 합니다. 그럼 이 주변은 도민의 제보로 인해서 도살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서 현장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잠복수사를 하는 동안에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행위가 의심이 되어서 현장에 급습해서 9마리가 도살된 현장을 적발하게 됐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꼭 화이트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꼬챙이로 얘를 죽여서 털을 빼서 꼬챙이로 이제 죽이고 뜨거운 물로 이제 털 빼고 아마 잔털은 그 불로 지져가지고 혹시 같은 걸로 소치고 네. 그을리기 전에 예, 그을려서 이제 털을 완전히 제거를 하는 과정에 네. 적발을 한 거고 네, 그 과정에 이제 적발해서 이 상태에 남아있는 그렇죠. 겁니다.